의정부 경전철이 어제 출근길 운행 중단 당시 전동차 고장 외에 전 구간이 단전되는 사태까지 빚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7시간가량 멈춰섰는데 그 여파로 일부 역에는 한 달째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승객들. 선로에서 전동차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동력 배난장치 이상으로 어제 오전에 멈춰선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20분 만에 겨우 차량 기지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 전기가 끊기면서 16분이 더 소요됐습니다. 이 거는 과정에서 이제 전 구간 반전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차고 장난 거는 20분이었었는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상황이죠. 안전점 차가 못 가니까. 의정부 경전철은 고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달 6일 7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던 사고는 지금도 여파가 큽니다. 임시 승강장역의 경우 한 달째 출퇴근 시간에 셔틀버스를 투입 중입니다. 탈이난 전동차 두대 때문에 편성 여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주 고장이 난다면은 좀 믿음이 안 가니까 꺼려질 것 같습니다. 타기가 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결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전 장애가 4건으로 전국 도시철도 중 단일 노선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렸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